이사야 41장 8절로 14절까지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오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수천 년 전에 기록이 있고 그때 말씀하셨다고 모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지금 저 성령을 임재된 사람들, 받는 사람들은 창세기든 요한계시록이든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에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꼭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수천 년 때 했던 말씀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새로 태어난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은 우리가 씨를 하나 심어놓으면 씨가 막 싹이 이렇게 안 납니다. 뿌리가 쫙 내려요. 내려서 싹이 이제 속에서 안 보이게끔 났다가 다음에 때가 되면 이제 지상으로 이렇게 나무가 쭉 올라와서 잎사귀를 내고 해서 열매를 맺은까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 그도를 우리가 심어놓으면 그 씨가 막 뭐 방언하고 뭐 한다고 해서 갑자기 성장된 것이 아니고 아주 뿌리가 하나님 말씀을 목사들한테 들었을 때 그 뿌리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그리고 움이 나긴 났는데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나무 가게 나면서 때가 되면은 이제 꽃도 피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뭐 조금 은사 받았다 하면은 이제 그 은사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단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그냥 이단이 된 거 아니에요. 아, 자기가 무슨 병 거쳐 은사 받았다 뭐 했다. 그것 가지고 아직 속에 있는 씨가 밖으로 보이지도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만 기록이 됐지 자기가 마음속에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뭐 나타내기만 좋아하는 그런 자들의 현상이 뭡니까? 이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냐, 인간과 항상 뭐하냐면 언약 관계를 갖고 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을 보내겠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수없는 사람한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도 나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아, 이사를 통해서 그가 찔린 우리 허물이고 그가 상한 우리 죄악이구나. 아, 주께서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구나 하는 것이 그때 말이 아니고 현재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뭘 해야 된다고? 내 믿음의 뿌리가 점점 그 말씀이,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건물을 질 때 이 지하를 파가지고 철을 이렇게 막 엮잖아요. 철근 엮어가지고 단단하게, 예, 위에서 나오는 건물이 다 받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러면 신앙적으로 할 때는
우리 표면으로 이제 우리 심령 속에서 뿌려냈던 그 말씀들이 우리 이제 생활 가운데 입술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날 때에 뭐가 뿌리가 없으면은 금방 환란이 오면은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뭘 받아요? 사단의 유혹을 빨리 받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 영리해가지고 뿌리가 내린 사람들은 절대 안 건듭니다. 건드려서 시도 안 맥혀요. 그런데 어떻게 뿌리가 없는 그런 자들. 아,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 보면은 뭐 신천지나 이재룡이나 그 이상하게 뭐가 최고라고, 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최고인데 그 말씀 빼놓고 뭐 자기가 방의 최고다, 뭐 기적 베풍의 최고다, 뭐 이런 것과 한 사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 세상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선악과 먹은 그 값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 멸절시켜버리죠. 그 노아 식구만 살려주는데 그 살려주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약속을 합니다. 누구를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저 오실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갈대아 우르로 바벨탑 사건으로 다 흩어졌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이런 말씀들이 나하고 관계없는 구약의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신앙사인데 뿌리가 내려야만이 내 위에 표면으로 예수 그도 복음의 꽃이 피고 복음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나무가 든든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숙이 내려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이사야 시대는 지금 수천 년이 지나간 아브라함 시대인데 그때도 뭐라 합니까? 야곱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건물로 말하면 지하의 건물을 아주 철근으로 공구리에서 든든하니 예. 위에 예수 그도의 거목이라는 나무가 나타날 때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데 그런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형만. 마네킹 봐봐. 마네킹은 거기는 인격도 없고 아무 향치도 없고 그래요. 그럴 것 같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없으면 예수 향기가 안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 전체 보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아 했을 때 야곱한테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택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구약에 기록됐지만은 나의 벗 아브라함아 자손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서 이 말씀들이 나에게 신앙의 뿌리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나의 신앙의 뿌리, 복음의 뿌리를 이면해버리고 아예 신앙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구약 시대에 했던 약속의 말씀들이 뿌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쳐버릴 것이고 그러나 그 사단의 후손을 통해서 발꿈치와 상하는 그런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약속할 때 사단의 머리를 쳐버릴까라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뭐합니까? 희생양을 잡아서 가죽을 입히면서 수치와 부끄럼을 당치 않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구약에.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면해버리고 신약에 예수 믿고 하면 그걸 최고라고 의식하시는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랍니까? 신천지가 나오고 이재력이 나오고 또 누굽니까? 저 정명석이 나오고, 뭐 이초석이 나오고, 지금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장로교라고 해놓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거하고, 말씀 전한 것 보면은, 뿌리가 없는 그 종들이 얼마나 많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전번주에 했나 그랬죠? 지금 뿌리가 없으면은, 건물이 위에 있어봤자, 쓰나미 같이, 이 교회의 쓰나미 같은 신앙의 환란이 오면은, 다 무너져 버린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 뿌리 되시는 예수, 그 예수가 누구로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희생양으로 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준 것처럼 너희를 다음에 와서 예수께서 점도 없는 예수께서 옷을 입혀줄 것이다. 그러면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전투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공구해주는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월드컵 나가서 싸우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 해봐요. 북한 계령원을 입고 우리가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금방 총알 죽죠. 나라에서 주는 옷, 십자가 군병은 예수 그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의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서 구약시대에 말하는데 그 말씀들이 전부 나에게는 신앙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런 뿌리에서 뭐가 예수 그도가 종기케 이제 우뚝 서서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요 가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 가지하고 접붙일 때 죽었던 우리들, 아담 때문에 죽었던 우리 영혼을 그 예수 그래서 접붙일 때 그냥 붙인 거 아니라 이 세상에도 없는 접착제가 있어요. 그게 보혈이거든요. 십자가 흘렸던 보혈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죄인 나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그 이은자를 접촉한 사람들 보면은, 접목한 사람들 보면은, 딱 접촉해놓고 딱 붕들 딱 감더라고. 절대 안 떠요. 그럼 거기서 열매가 맺듯이. 우리는 도저히 예수 그대의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예수 그대의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대로 이미 하나님 미리 죽으면은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나의 택한 야고하면서 우리가 하실 말씀은 너희도 나의 입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창세부터 쭉 와서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린 그 상태에서 복음이 내 입술에서 터져야만이 절대 흔들릴 수 없고 내 생명을 걸거라도 예수를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람이 사단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믿는 사람들을 혼동시킬 때 그때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뭡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말씀으로 승리한 자, 그 자가 이긴다고 이미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그래 놓고, 그, 이제 그 뒤, 이제 그,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구속을 받아서, 세상에서 구속을 받아서, 뭡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한 자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후손들은 뭡니까? 예수 그도의 구속의 역사를 아직 오셔서 죽질 않으셨는데, 그 행사를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줬다. 그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이만희가 이절이가 아무리 별소리를 새로 뭐 받았다고 해서 와도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인들이요. 그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최후 승리 그날까지 최후 승리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하면요. 성령이 나를 불러서 어디로 가라고 했다. 그러면은 가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죠. 아이, 천만의 말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빌립보로, 어딥니까? 성령 역사해가지고 사도 바울 빌립보로 보내요. 이? 빌립보 가서 복음 전하고. 보냈는데, 가자마자 붙잡혀갖고 욕먹고 감옥 가고. 이? 성령 역사에서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뭐가 복음의 꽃이 더 필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이 야곱은 왜 야곱이라고 하냐? 야곱이 간사합자래. 아주 사기꾼 같아. 그러니까 누가 야곱같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한 것은 누가 건드려야만이 꿈틀려요. 지렁이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누가 안 건드리면 절대 꿈틀꿈도 안 합니다. 그런데 나를 건드렸다 하면은 이때 그때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그때부터는 예수 그대의 보혈의 능력이 이제 입술에서 막 역사하죠. 막. 며칠 전에는 어떤 분이 왔어요. 전화가 생이 안 오다가 밤 11시가 넘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전화가 11시 전화. 그러니까 막 옛날에 그 전도로 다니는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얼굴은 아는데 같이 식사 나눈 적도 없고 보기만 했었는데 그분이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
한번 만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 11시에 전화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긴 있나 뭐야. 무슨 일이라고 하니까 아, 정강우 목사가 지금 한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좋은 자리가 비었는데 내가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말 뭐 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얘 말에서 뿌리가 깊어야 되냐면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정강우 목사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거기 가만히 하지 않고 뭐 십자가 길 아닌데요. 그럼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젊이 산다고 만나서 내가 왜 안 가야 되느냐? 거기를 안 가야 되느냐? 세상 것은 예수의 종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했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구속의 핏불을 받기 위해서 택한 자다.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피. 피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왜? 우리를 피 흘려주시기까지. 밖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렸다는 것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가 자식만 아파도 얼마나 피 말리는지 몰라요. 자식들 아프면. 그래 그러한 역사를 뭘 한다니까 수많은 한 명 모이나 두 명 모이나 천 명 모이나 만 명 모이나 50만 명이 모여도 그 보일의 능력은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입에서 하나님이 택한 종 거짓 선자야 아니면은 전부 다 이 말이 나올끔 돼 있다. 왜? 뿌리가 그 말씀을 무장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그 열매밖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일을 하면서 절대 거기는 가지 말아라. 나는 수년 전에 학순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찌라시를 정강우 목사님 찌라시를 갖고 왔어요. 딱 보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것하고는 너무나 멀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학술 원장한테 아닙니다. 이분은 아닙니다. 거기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 아닙니다. 뭐 청교도 뭐 훈련한다고 뭐 나의 그 청교도 훈련한 사람한테 우리 가까운 친정이었는데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자기 말 안 들은다고 나보다 좀 손이라고 자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아니 나도 늙어가고 자기도 늙어가는데 내가 자기 말을 어떻게 들어.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신앙이 노선이 안 맞아요. 방언만 하면 최고라고 랄랄랄랄 이것만 한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나하고 이 대치가 되질 않아요. 그렇게 가까운 친척에도 지금까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른 말로 내게 아멘 이 받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옛날 오래전에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 알지 못하고 어디를 했냐 10절 말씀을 왔어요.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서 수년 동안 웬만하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죠? 자신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어떤 일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든지 하나님 놀라지 말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어떤 미국 유학가가 갔다 와서 뭐 박사가 몇 개인가 이런 사람 앞에 가서도 내가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선포를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굳세게 더 강하게 그런 사람들은 예? 이 목사님들은 이 엠마이 흔들어갖고는요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엠마이 흔들어. 예. 지금도 그러죠. 예. 그거 이제 내가 뭔 말씀에 아주 내가 너가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면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아 그래 내가 지렁이지. 누가 나를 꿈틀거려야만 꿈틀꿈틀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뭐라 하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져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구속에 피 흘려 발라. 문설절에 발라. 그걸 발라가지고 뭐냐면 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뭐합니까? 구속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 이게 옛날에 구약에 있던 말씀이라고 내다보면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신앙의 뿌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있었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은 16절이에요. 야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도 격앗게 할 것이라. 이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봐라. 그때는 이렇게 구속사에 깊이 안 하고 그냥 나도 구속사에서 깊이 들어가지 못했을 텐데. 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너 입으로 말한 말이 날카로운 이같이. 뭐니까 타작기계예요. 새 타작기계는 벼 하면은 실수 없이 다 알곡을 뜯어낸다. 다 알곡을 뜯어낸다. 그것같이 너 입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세울 것이다. 자,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이게 뭐냐면 교만한 자들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예? 부스러기를 만들어. 그리고 작은 산들, 거만한 자들을 격하게 할 것이다. 이 입을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너 이렇게 타작기로 쓴가 안 쓴가 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부흥에 가면은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의 뿌리가 내게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구약에 했던 말씀이 아 옛날에 했자고 넘어간 것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라고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은 뿌리 없는 복음. 저 백화점이나 어디 가면은 나무, 그 죽은 나무 있잖아요. 잎사귀만 모두 만들어갖고, 뿌리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갖고 해놨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겠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수치와 부끄럼 당치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왔어요. 자, 이렇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지금. 자, 내가 지금 너희한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약속한 말씀을 나는 너희를 이루려고 왔다. 자,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믿기 때문에 그 피로 사서 이것을 뭐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자, 배고파도 많이 받고 많은 핍박도 많이 받아봤고 그 엄청난 환란이 왔어도 그때도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 않는다. 지금 내일 아침에 쌀이 없어도 이? 쌀은 우리 사모가 20몇 년 아픈데 그래도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이? 우리를 절대 싫어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약속.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언젠가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는다고 하셨다. 자, 이 말씀 이런 말씀 내 속에 있으니까 부흥에 가도 뭐 하나님 말씀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한 담력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히브리서 9장 1절을 가보면은 예수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갈 너희가 담력을 얻었다. 그 백성인데 이 땅에서 이 좋은 하나님의 소식을 예수도 이 귀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서 아 복음 전한다고. 복음이요, 내가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가 되었나 말이야. 이 말씀 없이는 그냥 세상이 지식적으로 좋은 말, 아무 말 다 할 수가 있어요. 적어가지고 그냥 읽으면 돼. 읽으면 돼요. 얼마나 그 신학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합동 측 그 목사님 나와서 한데, 이 합동 측에 신춘수로 간 사람이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명.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학식은 좋아요, 학식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최고적으로 간다. 정강원한테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네. 나한테도 정강원 목사가 한 자리 좋은 자리 있는데, 그 누구 소개시켜야 또 나한테 왔는데, 그 사람도 우리하고 같은 인천로에 소속되어 있거든. 같은 인천로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들도 거기 가 있는 사람 많아요. 뭐, 천만 명 모아가지고, 뭐, 카드 만들어갖고, 거기서 우리 제휴카드 하면은 그 포인트는 적립금 생기잖아요. 그런 거 생기면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그런 작전을 쓰고, 그건 세상 것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 못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말도 안 했어요. 정강원이가 이렇게 가서 나쁜 말을 안 해서. 그 정강원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면, 아닌데요? 그러면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안 간다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다는 모르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게 강하게 담대,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께 나에게 줄 때는 그 말씀이 또 필요한 말씀이 있다.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씨를 심어주는 거예요, 씨를. 씨를 심어주면 그 사람이 씨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최고라고 은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진다고 말이죠. 그렇게 목회자들이 얼마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란 뭐예요? 뿌리를 내려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절대 어떤 자도 변명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택했다 하지 않느냐고 점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들을 수도 없죠. 사단의 말을 들었다면 자기 잘못이. 사단이 영려요. 아담이 하나님한테 직접 듣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는 날 정력 주리라. 그런데 사단은 얼마나 영리한가, 직접 들은 말씀을 들은 아담한테는 안 하고 하와한테 말하니까 금방 넘어가버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내가 직접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누가 서충 목사 말해서 주는 말이 아니고 그 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간것 없고 누구만 예수 그도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마네킹같이 아름답게 해봐도 거기는 인격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래요.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에. 그 사람도 말 들어오면 구석이 뭔지도 몰라요. 구석이 뭔지. 구석에 그렇게 많이 써있네, 구석이 뭔지. 옛날에 오너 몇십 년 한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이제 녹화를 한번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떠봤는데 구석을 모르고, 아니에요. 오늘을 몇십 년 연구한 사람이 구석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한 1년, 2년 지나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구석을 조금 자기가 알았다고. 그분이 하는 말이요. 아니, 목사님 언어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구속자라는 것을 알았느냐, 나한테. 아, 수원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너 구속자야 했을 때 그것을 나에게 하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끝까지, 그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구속함을 받은 자가 그 아름다운 노래를 이? 부를 수 있지. 14만 4천이 뭐니까 구속을 입은 14만 4천. 그들은 뭐야? 하나님이여 어린 양에 속한 자다. 뭐 방한 날라날라라 평생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뭐랍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구약의 아담에 지었던 첫 번째 지었던 죄 때문에 다시 두 번째 신앙의
중보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급시로 새로운 언약에 언약한다. 헬라이나 유대이나 이방이나 아무 관계 없이 믿는 자, 뭘 믿는 거야? 십자가에 너희를 새 언약하기 위해서 피로 구속에 피 흘렸지 않느냐?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들어오면 그냥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이 마지막에 낙엽처럼 우수수수 떨어지고 진짜로 주님 앞에 갈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방송을 듣고 잘못된 신앙을 전달한다 하면 목사님들은 반드시 헐어버리고 생기 없는 그 나무, 마네킹 같은 그런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우는 마네킹 같은 그런 설교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신앙의 뿌리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가 내가 내 살을 찢어서 내 피를 팔아준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다. 이것을 먹고 마셔라. 내가 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자, 내 살이 너에게 양식이야. 내 피가 너의 음료야. 참된 음료. 세상에서 그렇게 귀중한 음료와 양식 없어요. 우리 영혼은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야만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록됐다고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옮겨져야 돼.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이 없어도 그냥 뭐 써놓은 거 안 봐도 이 속에서 뭐가 나오도록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너무 전능하시기 때문에 새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열매를 맺을 것이죠. 똑같은 말씀인데도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이죠. 그게 나는 하나님께 택한 종이야.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많이 그랬어도 하나님은 싫어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겠다는 거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렸다는 거예요. 피. 최종 목적은 그거예요. 이거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걸 찬양하라. 교회에서는 그걸 찬양하라. 미리서 하나님께 너희를 알았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구별해놨고 예수의 핏분을 먹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쫙 나타나서 이제 거기에다가 뭐예요? 그냥 포도나무 본다고 해서 열매 맺어지진 않아요. 뭐예요? 접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흘렸던 예수께서 딱 나무를 자르면 그 찐이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우리 영적인 찐이 어디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설던 피예요. 그래서 나의 옛날 모습을 잘라버리고 이제는 나를 뭡니까?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뿌리는 잘라버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접붙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받아서 무슨 열매입니까? 포도송이 열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는 농부라 열매 맺지 않던 가지는 다 꺾어버린다. 다 꺾어버린다. 우리는 복음의 열매 어디 가서인지 복음의 비밀을 전해가지고 그가 예수 그대로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설교하고 저녁에 설교하고 새벽에 설교하고 날만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다해요. 어떤 날은 내가 존귀하고 어떤 날은 누가 유명한 목사가 존귀하고 어떤 날 그냥 부스리같이 어떤 한날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시간시간마다 구역예배 가든 어디를 간지 복음이 증거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세웠다. 뭘 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한테 예수 그대의 핏부림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전부 다 공급해 주라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예수 그대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예수 그대를 모든 사람이 주라고 나의 구속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래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단 1분 1초라도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은 찬송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러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에서가 성경 보면 눈물 흘리면서 통곡을 해도 하나님께서 예면해버리죠.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 장자권,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는 거.
이 세상에 뭐 노후 대책을 하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운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며칠 전에 옛날 잘 아는 목사였는데 그렇게 안 받는데 뭐라는가 꽃 하원 해가지고 이거 전부 주문하라는 거예요. 그럼 남은 것 갖고 성교한다고. 그것부터 이미 그 전에 타락된 거예요. 그걸로 성교를 어떻게 하면 자기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아예 꽃파라고 돈으로 성교합니까?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사람 보낼 때 하나님께 그냥 보내요? 안 보내요. 거기에 필요한 물적 자원이 뭐고 다른 사람 내가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태줄 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무능하게 일 안 해요. 우리 연약한 우리를 그냥 혼자 놔두지 않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하나님께 동행하게 만들고 자 또 현지에 가면은 현지에서 나를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뭐 언어도 부족하고 뭐 하면은 거기에 또 할 사람 또 하나님께서 다 믿어서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준비하는 이삭을 잡아서 모리아산에서 하면서 그 모리아산에서 뭐야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은 그때 그 당시만 수양을 준 방같이 이렇게 설교를 해. 먼 훗날에 수양으로 오실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들 누가 다 그때까지도 준비하고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럼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도 누가 준비하셔요? 하나님이 준비. 하나님은 빛도 짓고 자 환난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자 야곱이 때로는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도 갔고 자 그러나 도망가서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 어머니의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 들었지 실제로 들어보지 못했죠.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는 너무나 아수라장이라 하나님 말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용한 데 광야에다 놔두고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아주 언약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관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언약관계 수업이 언약관계 최종 목적이 구속의 피예요. 이 구속의 피 그러니까 오늘 몇십 년 했던 사람도 그걸 발견을 못해갖고 나보다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요. 아니 너무 쉬워. 하나님께 알려준 게 너무 쉽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 지식 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절대 역사 안 합니다. 내 모든 지식을 다 잘라버려요. 하나님께 택한 그 종들 보면은 야곱도 사기꾼 같은 그런 남이 주셔야만 꿈틀하는 성깔 간사스럽지만은 그런 자 또 우리를 어떠합니까? 베드로를 사도 바울을 택할 때 베드로 택할 때 하나님께서 너 얼굴이 잘났어. 너 학식이 좋아. 너 부자야. 이런 것 때문에 택했어요. 아니야. 그 속의 심성을 보니까 그가 뭔 일 시키면 잘 걸거든.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받아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전달할 수 있는 그 심성을 가졌다는 말이죠. 어부들은 뭐 합니까? 그물 던져놓고 고기 안 잡히면 전혀 인내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내 같은 그런 힘이 뭐합니까? 복음을 맡겨놓으면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어부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얼굴 잘라고 모든 걸 준비해놓고 뭐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많이 사람 모여야 너 된다 그런 말도 안 해요.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제일 중요한 건 너희와 함께하리라. 최고의 복,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총이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원수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벗.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이 복같이 동행했다는 거죠. 그것같이 너한테도 내가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해주고 참으로 의로운 은선들을 붙들어주고 지금은 형편없고 지금은 아주 못난이 같이 그 무능한 자 같이 있어도 하나님께 결국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고 참으로 도와줄 것이고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신학교 강의 여러 군데 가봤지만 그때 20년 전에는요 그 신학교 가서 강의 누가 해도 부탁해서 가니까 그 신학장이 뭐라냐고, 목사님 구속사라는 게 있어요? 나 그 목사님 지금도 안 잊어버려. 아예 학장 정도 되려면은 그래도 뭔가 좀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 구속사가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또 어떤 신학교 가니까는 구속이 아니래. 목사님 구속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구속이 없다 하니까 그냥 도와주러 갔다가 그냥 끝나버려. 자, 지금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지금 도운 사람이 없고 사람들 같이 지뢰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언젠가는 나를 도울 것이고 언젠가는 나를 의로운 손으로 굳세게 일으켜 주실 것이고. 왜? 그러니까 내 구속자나 너를 피값으로 어린 양의 피로 너 샀지 않느냐. 그 귀한 피로 샀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것으로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게 없어요. 그 피가 있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그러니까 이 구속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 깊이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신학교 가서 나 구속사에 대해서 강의한다고. 그냥 나왔겠어요? 속에 하나님께 구속이라고 하는 그 뭔가를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구속산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20몇 년간을, 수년 동안을 얼마나 이것 때문에 핍박받고 구속이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자들이요? 목사들이, 그래, 목사들이. 나를 불러갖고 목사들이. 아니, 지금은 이제 와서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이제야.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그래. 이제야. 20년 후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 박사인데 그 박사보다 나는 박사학위 없는데도 하나님께 나를 앞서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몇십 년 한 목사님이 나보다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아무도 그 말을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나보다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속을 먹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때문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려 하려. 하나님 함께한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해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역사에 있어도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바닥날 때도 있고 아무도 나 안 알아주고 오히려 핍박받을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어도 나는 내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런 걸로 이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지금 형편에 내가 이래도 하나님께 언젠가 나를 그에 갈 때까지 굳세게 붙잡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한다. 그러니까 굳세게 하시는 가정을 거치는 거죠. 욕과 같이. 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라. 요비 신앙이 그랬어요. 자기 친구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이제 망하니까 그랬었는데 요비 뭐랍니까? 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훗날에 이 땅에 서실 것이라. 아주 아브라함 시대 사람인데도 그때도 그 사람 요비는 구속자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구속자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과 하지 않는 것과는요 다음에 심판 때는 쫙 나눠져. 자, 그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줄 것이다. 이게 지금 나를 안 붙들어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손,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오면 어느 누구도 그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이에요. 여비 건방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예, 하나님이 일으켜버려. 예?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도 그때는 마음 같아. 그러나
이 한 말씀에 다윗에게 옮긴다 하면 그래 다윗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을 붙으라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최후 승리다. 내가 이거 그저께인가 액자에다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새로 글씨를 내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뭔 글씨가 떠올라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다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처음 쓴 글씨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좋다 하더라고요. 그 써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지하실에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싸우는 우리에게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뭐가 있어요?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역사합니까? 믿음대로 역사한다. 항상 내 형편을 쳐다보고 아유 나는 안 되지 이렇게 하면 평생 안 돼요. 노숙자들이 그래요. 노숙에서 이미 마음을 접어버린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 안 한다고 그러잖아. 자,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싫어져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아브라함하고만 함께 한 것이 아니고 야곱하고만 함께 한 것이 아니고 다윗 모세만 함께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사람 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똑같이 예 변치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 뭔만 믿어봐 하나님을 구속자라고 세상과 구별된 분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 속에 자 그래서 이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이보다 더 큰 이론의 말씀 없다 큰 말씀도 내가 파산 신청해가지고 빌라 다 넘어가 불고 이 물, 제일 처음에 물난지도 몰랐어요. 지하실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며칠 있어요. 물나요. 물나가지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못 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먼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 형편은 그러하는데, 형편을 본 것이 아니고, 누구야? 하나님의 약속을. 예. 이 약속은 하나님과 나하고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 아무리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말씀이 났어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안 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했다면 내 아들 십자가 보내서 너희를 구속의 피 하나도 죄 없이 해서 너 수차 부끄럼 당치 않도록 어렵다고 인정해 주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느냐.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을 씌워주지 그 약속의 말씀 믿지 않으면은 아, 구원이 없어요. 이보다 큰 이유가 없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 구석에 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렵게 올려주지도 않고 참으로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 말씀에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 아무것도 없는 자연 만물도 말씀을 창조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면 그 말씀이 뭡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해요. 역사가 시작하면 때로는 고난이 갈 수 있고 평탄한 길만 간 게 아니에요. 자, 가장 복된 자.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소유와 많거나 높은 지위가 있지 않고 바로 뭐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신 자는 누구예요? 구속의 피, 구속함을 입은 자.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에는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신약에는 유월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했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기록됐지만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내 것으로 아멘 받아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나보다 더 구속에 대해서 받아들여가지고 기도하시면 나보다 더 하나님께서 더 귀한 자리로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에 바리새인들은 도우를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보고 비웃거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력을 싫어해요. 다윗을 무찌르려고 압살롬이 세력을 구축하잖아요. 이런 걸 싫어해요. 그러게 정강훈이 막 세력을 확장하고 막 이런 거 그냥 한마디 그 모습만 봐도 아니다. 난 다른 건 몰라요. 아니다 그래요. 무조건 아니다. 두 시간 동안을 부흥회하면서 예수의 보혈을 한 번도 말 안 한 장두구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도 내가 아니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원시 복음이잖아요. 원시 복음. 아주 실제로 신 안신였자는 원시 복음이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먼 훗날에 오실 예수들을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움직였을 때 예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뿌리가 없다는 거죠. 뿌리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속에서 열매가 나올 수가 없죠. 왜? 세우는 나뭇가지가 뭐합니까? 뿌리 없는 마네킹 같은 그 모양만 있는 그런 거 인조 잎사귀 같은 이런 걸로 됐기 때문에 모양은 좋죠. 나이 보면은 아, 저 사람은 뭐 총양도 있고 아, 저 사람은 교단에서 무었다고 지금도 세계에서 막 붕회를 막 엄청 다니고 하나님은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귀신 쫓아내고 선자를 놓다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뭘 중요합니까? 말씀.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이 종교예요. 말씀. 사람이 나타날 수 없어. 우리 이제 우리 개혁주의는 칼빈 많이 선호하잖아요. 칼빈 소리를 내가 잘 안 해요. 칼빈이 인간이란 거죠. 인간. 그가 믿었던 하나님의 그 신앙은 존중한다. 신앙은. 그러나 우리는 그 칼빈이 주었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 성경이 중요한가, 칼빈이 써놓은 그 글이 중요한가. 나는 성경에 써놓은 이 한 권의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이 말씀에 내 것으로 아멘 받아줘야 된다고 나는 소리 높여서 학술원 가서도 그래요. 박사들 앉혀놓고도. 많은 세상의 지식을 써놓은 주석 같은 거 보고도 세상 지식을 입력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로 약속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내가. 그러니까 소유가 많거나 높은 지위가 있거나 이런 것들,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로 자랑하려고 하고 사람 숫자로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는 스스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함. 이미 뿌리 없는 그 나무는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 앞번에 녹화할 때 말한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할 것이고 땅에 속한 자는 세상 말을 할 것이고 뭐 길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설교 한편 들어보면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 설교 한편 들어보면은 그 속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기 높으려고 하는 설교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소리인가 땅의 소리인가 사람을 비유 맞추려고 땅의 것을 이렇게 막 유혹하는 그런 소리인가 한편만 들으면 금방 나와버려요. 그러나 신앙의 뿌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가 나와 있는 심어진 사람들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열매가 맺어진 열매가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접붙인 자. 접이 안 붙여지면 절대 그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무슨 공로입니까? 그 접착지가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붙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을 접착을 못 붙죠.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만 붙일 수 있어요. 그 위대하신 피, 평생을 자랑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피 자랑하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세상 거 꺼내지도 말고 이렇게 살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역사 일어나냐. 고난 중에도 성실하다. 이 고난 성실하다는 것은 어떤 고난이라도
십자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믿는 얘기지. 새 언약이었다, 너하고. 새로운 언약. 모세 언약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새 언약이었다. 그것을 믿는 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1절 하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하나를 놓고 자 이스라엘 전 식구 또 이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전 식구를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뭐 때가 됐기 아 너 쓸 것 같다 해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서 아시고 너를 구속했다. 그리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 되는 나의 구속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정전에 성령의 인도로 빌립보에 왔는데 환대는 그냥 오히려 매맞고 오게 갇힌 신세.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고 기도하고 성실한 마음을 보고 간수상 집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요. 왜? 고난 중에도 십자가에서 필요했던 예수의 그 언약을 믿는 구속자를 믿는 그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성령 인도 있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했는데 성령 인도 있어도 매받고 오게 갇혔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으니까 싹이 나요. 뿌리가 내리니까 싹이 나니까 뿌리가 싹이 났는데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구렁텅이 뽑았고 구렁텅이 나와서 언니가 또 노예로 팔리고 그러나 요셉은 예수 그대의 가난 말씀을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죄 없이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있어도 감옥에서도 뭔가 성실했어요. 성실해서 그 모습이 무슨 것이에요? 신학이라는 거죠. 복음으로 행동하라. 복음같이. 복음같이 복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 옥 안에서도 그렇게 성실하게 간수장을 했어요. 거기서 초원가라는 그 사무장을 맡으면서 그게 했을 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국무총리로 올려버리는 자 하나님 방법은 아주 수월해요. 우리 눈으로는 어떻게 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쉬워요. 어떤 것도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을 하나님, 야곱에 약속했다 하나님, 그 모든 약속 인간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다 일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냐면은 사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기하라. 어떤 그 전도사 구속사 강의를 하는데. 예수와 그리스도가 그냥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니요.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힘쓰겠다. 여기 그리스도 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여자 후손이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인성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구속함을 받은 자는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표징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형통한 왜 그러냐 언약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어야 돼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이 말이 옛날 사도들한테 말한 말 아니고 지금 성령이 나에게도 역사하는 말이다. 나에게 약속하신 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관계예요. 새 언약을 맺을 때 새로운 말씀을 지금 성령을 통해서 기록은 구약이 됐지만 그 말씀이 새롭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얘 이 말씀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구속한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새하늘 새 땅을 갈 자, 약속할 자. 자,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주머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를 분명히 불러서 택한다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최종적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불러서 누구를 믿으라고 예수 그렇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십자가 구속에 피 흘릴 그 사랑을 자기한테 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천국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은 너 예수 그렇게 속한 자야 아브라함이 자손이냐고 성령으로 도장을 딱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이걸 받게 하려고, 이 약속을 받게 하려고 했다. 이거 중요한 말을 결론을 써놨어요. 뿌리 없는 나무가 죽은 것처럼 뿌리 없는 복음은 죽은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했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약속했던 것이 구속의 역사가 계속 흘렀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 유다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 아들과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뜨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은 이세는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 아나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누부범을 낳고 누부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를 낳고 히스기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므를 낳고 아므는 요시아를 낳고 요시아는 바벨론을 이가할 때 요거냐와 그 형들을 낳고 바벨론이 포로 잡혀갔을 때 그때 요거냐는 뭡니까? 스알디를 낳고 스알디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딴을 낳고 마딴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구속의 역사가 그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지금은 이제 족보라고 그러고 계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할 그 영적인 세계의 흐름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왜 이거를 예언했냐? 그 예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기 위해서 흘렸던 역사가 그 요새까지 마리아 남편 요새까지 흘러갔다는. 이게 애우기가 보통 일 아니에요. 신학교 4년 강의하면서 1학년 때 가르쳐줬어요. 4년 졸업할 때까지 이거 애우라. 한 사람도 애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구속사가 아니고 그러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 엄청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속하기 위한 그 사건을 계속 그 여정을 나는 구속사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그냥. 신학교에서 여정이라는 소리를 안 쓰는데 나는 구속사의 여정이라 그 흐름의 과정. 자, 그 예수 세계는 참으로 위대한 것임을 그걸 애우면서 내가 알았어요. 아, 예수께서 오셔야 이 그 위대한 사건, 그 족보 이것이 위대하구나 그때 애우면서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